우리 기술로 탄생한 최초의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해성의 사정거리는 150km. 이전에 우리 군에서 사용했던 미국산 함대함 유도무기보다 사정거리가 길다. 이러한 해성의 추진력은 엔진에 있다. 일반적으로 유도무기는 탐색기, 탄두, 추진기관과 구동장치 등으로 나뉘는데 해성은 이 추진기관이 터보제트 엔진으로 되어 있다. 해성이 함선에서 멀리 떨어진 적함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 터보제트 엔진 역시 우리 기술로 탄생했다. 이 해성 유도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술형 순항 유도탄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도무기의 기술이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